동희야. 네? 뭐라니 이리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. 오빠 이리 좀 나와요. 내가 지금 오빠가 좋아하는 고추장찌개를 하는데 좀 나와봐요. 니까지 게 뭘 한다고 그러니 어멈대로 하라고 내버려둬라.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잘하는데 그래. 아주 찌개 박사라나. 그럼 찌개 박사가 하는 솜씨 좀 보자. 오빠. 네. 저 통영가 있으면 제일 그리운 게 뭐요? 네가 보고 싶고. 또. 온돌빵이 생각나고. 또. 김치 깍두기. 그리고 또. 고추장찌개. 아 그리고 또. 그뿐이다. 아이 왜 또 있지? 있긴 뭐가 있어. 저 은숙언니 말이야. 그렇지도 않다. 아이 거짓말도 포근하네. 내게는 한 달에 한 번씩도 된지라면서 은숙언니한테는 아주 날마다 갔다면서. 거짓말이다 누가 그래. 내가 다 안다나. 알긴 뭘 알아. 예, 그런데 정희야, 너 시집 가고 싶지 않니? 어머니 망치스러워라. 자기 일이 발각이 될 테니까 공연이 남을 가지고 야단이. 공연이가 아니다. 학교도 졸업했으니 시집을 가야지. 들어갑니다. 일르꺼가 어디서 왔어? 이리 들어와. 예. 아, 일르꺼가 어디서 왔단 말입니다. 저 명월관에서 왔습니다. 명월관에서? 아니에요. 오빠, 내가 나가볼게요. 아, 왜 왔어, 이렇게? 저 도리한테 놀러 갔습니다. 도리라니. 이 집은 기생집이 아닌데 아마 집 잘못 찾은 거라고만 그래. 온 날마다 오다시피 날마다 오다시피 저는 집을 잘못 찾아와요. 아들 본관에서는 수업을 했다는데 남독사님이 이 명함을 주면서요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다녀가시라고요. 정이야. 네가 기생이냐? 말 좀 해봐. 이것이 정말이라면 너만 나와 이 자리에서 죽자. 어서 말해 어서. 오빠. 거짓말이지? 거짓말이라고 해라. 거짓말이 아니거든 솔직이라도 해라. 오빠 거짓말이에요. 거짓말이지. 암 거짓말이지. 설마 네가 시대야 되겠니? 이 거짓말이니? 응? 왜 울어? 거짓말인데 왜 울어? 아, 거짓말이 아니다. 복잡이지 않는다. 네가 나를 못 보겠다. 내가 나를 못 보겠다.